다음 소식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몽실학교에서 진행된 정책 마켓과 학생들의 정책 토론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뜻의 몽실학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의정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몽실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정책 마켓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교장 공모제와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교복 등 다양한 정책이 교육 현장에 반영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는 31개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의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학생 대표를 만나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의 시선은 정말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창의적 대안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놀라운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정책 토론회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의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천군 학생들은 대학이 없는 연천군 지역에 도립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의정부 학생들은 남과 북을 이해하기 위한 통일교육 등 경기 북부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선택 과목 체험 수강, 소수자를 위한 선택 급식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중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실현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투표권 확대 등은 지자체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실현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길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정책 마켓과 토론회. 올해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오는 16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선 넘어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제3회 정책 마켓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